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제98회 정기총회를 폐회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 대해 행정보류를 결정하는 등 주요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예장합동총회는 폐회 전 이단 다락방을 영입한 교단을 회원교단으로 받아들이고 이에 항의하는 교수들에게 소송을 제기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 대해 행정보류를 결정했습니다. 또 담임 목사가 직계 자녀에게 자리를 물려주는 교회 세습도 불가 방침을 정했습니다. 제97회 총회 파행 사태에 대한 개혁안도 잇따라 결의돼 비대위에 대한 총회 측의 고소를 모두 취하하도록 했으며 총회장이나 총무가 불법을 저지를 경우 해임할 수 있는 규칙에 대해 연구위원회를 두고 처리토록 했습니다. 한편 예장합동총회는 26일 밤 회무에서 도우미 노래방 출입, 총회 기습화해 등으로 논란을 빚은 정준모 직전 총회장에 대해 사과를 받아들이고 용서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가스총 사건 등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황규철 총무에 대해서는 다수 총재들이 해임 투표를 건의했지만 안명환 총회장이 총회 임원회에서 한달 안에 총무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고퇴를 두드리면서 일단락됐습니다.